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레드몽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스텝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스텝.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그 스윙 원리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했는데요. 오늘은 스윙 원리 다음 스텝입니다. 스텝. 스텝 굉장히 어렵죠. 정말 테니스에 대한 스텝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그 중상급자 그런 동호인분들이 테니스를 게임을 하거나 뭐 이런 대회 시합을 나갔을 때 실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샷에 맞는 정확한 스텝을 못 만들어냈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것이죠. 중상급자라면 구력이 거의 10년 이상 되는데요. 그런 분들이 스윙 원리를 몰라서 아니면 임팩트 감각에 대해서 몰라서 그 공에 대한 실수를 할까요? 바로 그 공에 대한 스텝이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실수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스텝에 대한 강의를 할까 싶은데요. 스텝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공과의 거리를 맞추기 위해서 스텝을 하는 것이죠. 공과의 거리, 그죠? 테니스는 임팩트를 맞출 때 어떻습니까? 내 몸에서 라켓 헤드까지의 이 임팩트 밸런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과의 거리가 항상 거의 일정하면 그 샷을 쳤을 때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친다든지 아니면 멀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샷은 거의 실패로 돌아가겠죠. 바로 첫 번째는 공과의 거리를 잘 맞추기 위해서 스텝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타이밍감입니다. 타이밍감. 뭐 여러분들 레슨을 하시다 보면 뭐 담당 코치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야, 타점이 늦어요. 빨리 치세요. 빨리 치세요. 여러분들은 공을 임팩트 맞추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됩니까? 스텝을 먼저 맞춰야 되죠. 자, 그런데 스텝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움직이면서 스텝을 하면서 공을 치게 되면 그 공은 밸런스가 잡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공을 치기 전까지 마지막 발을 왼발을 딛든 아니면 오른발을 딛든 어떻겠습니까? 테이크백 밸런스가 잡혀야 된다는 것이죠. 잡아놓고 치는 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발을 움직이는 도중에 공이 벌써 임팩트 시점까지 공이 와버렸어요. 그러면 어떠세요? 타이밍이 늦은 것이죠, 벌써. 그래서 공이 상대가 찾는 곳에서 내 코트 쪽으로 원바운드가 되고 내가 임팩트를 맞추기 전까지의 이 스텝을 만들어줘야지만 여러분들이 최종 이동을 한다든지 몸의 밸런스를 잡으면서 정확한 임팩트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바로 타이밍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리듬감입니다. 리듬감. 스텝에 대한 리듬감은 뭘까요? 여러분 좀 생소하시죠? 스텝에 대한 리듬감.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간단히 할까 싶습니다. 리듬감. 그리고 네 번째는요, 바로 밸런스죠. 밸런스. 스텝으로 인한 밸런스. 사실 이 마지막 네 번째 밸런스는 그 앞에 있는 그런 거리감, 타이밍감, 리듬감 이 세 개가 충족됐을 때 밸런스는 자연스럽게 잡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는 세 번째 리듬감에 대한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듬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그 거리감과 두 번째 이 타이밍감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근데 타이밍감도 모르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스텝을 빨리 잡아야지만 내가 공을 칠 수 있다는 그 타이밍감 때문에 입문자나 초급자들은 공의 리듬을 못 맞추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 리듬감은 중급자분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중급자분들도. 뭐냐면요, 쉽게 설명드리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카메라 있는 위치까지 뛰어갔다가 다시 뒤로, 자 보십시오. 제가 다시 뛰어왔죠. 다시 뛰어갑니다. 다시 돌아왔죠. 여기서 뭘 느끼시죠, 여러분? 제가 스텝의 리듬이 다 똑같죠. 박자, 그죠? 박자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왼발이 앞에까지 디딜 때에 만약에 1초가 걸렸다면 예를 들은 겁니다. 오른발도 1초, 또 왼발도 1초가 걸려야지만 어떻습니까? 리듬감이 똑같은 거죠. 왜 리듬감이 똑같아야 될까요? 그 바로 밸런스 때문인 것이죠. 밸런스. 왼발이 움직여서 땅을 디딜 때 2초가 걸렸는데 오른발은 땅을 디딜 때 1초가 걸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렇게 되죠. 그죠? 밸런스가 어떻습니까? 뒤뚱뒤뚱거리게 되죠.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밸런스 체계를 익히기 위해서 입문자 시절 때부터 저는 원스텝으로 예를 들어서 테이크백하고 왼발 딛고 그냥 바로 치면 원스텝이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쉽게 칠 수 있지만 저는 1, 2, 3라는 3스텝으로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스텝에 대한 리듬감, 밸런스감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 자, 보십시오. 준비 자세, 스플릿 스텝. 자, 공이 날아옵니다. 원, 투, 쓰리를 뛸 때 하나, 둘, 셋. 지금 제가 쓰리 스텝을 딛는 동안에 발의 리듬이 어땠어요? 박자가 똑같죠? 자, 하나, 둘, 셋. 왼발이 0.5초 걸렸으면 오른발도 0.5초, 0.5초 이런 식으로. 그런데 스플릿, 하나, 둘, 셋. 다시 스플릿, 하나, 둘, 셋. 어떻습니까? 지금 원, 투, 쓰리를 딛는 동안에 스텝의 박자가 다 똑같지 않았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몸의 밸런스가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몸의 밸런스가 흔들린 상태에서 테이크 밸런스를 잡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임팩트는 무조건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스플릿, 하나, 둘, 셋. 지금 스텝은 모든 박자가 똑같죠, 리듬감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테이크 백 밸런스를 잡았을 때 몸의 이 안정된 느낌이 어떻습니까? 뭔가 좀 안정되게 느껴지죠, 그죠? 그런데 이 3 스텝을 뛰는 동안에 이 스텝의 리듬 박자가 맞지 않으면 상체의 흔들림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몸의 밸런스를 잡지 못해서 임팩트 시에 몸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스텝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거리감도 중요하고, 그죠? 두 번째, 그 다음 타이밍감도 중요하지만, 세 번째, 이 리듬감, 이 박자감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오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봤습니다. 조금 이제 이 스텝에 대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스텝을 딛다 보면 사실 뭐 상대랑 주고받는 랠리를 할 때는 크게 많이 스텝을 하지 않죠. 뭐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그죠? 뭐 이렇게 그냥 스플릿 스텝하고 간단하게 그냥,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을 치실 때마다 이 스텝을 이 자연스럽게 움직여 줄 때 보면 대부분 이 스텝의 리듬감이 다 똑같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워밍업 할 때도, 그죠? 자, 이게 여러분들이 습관이 되다 보면 공이 빨리 왔을 때도 어떻습니까? 원, 투, 쓰리. 빠르면 빠른 대로 이 지금 스텝 속도가 좀 똑같죠? 그죠? 그냥 천천히 오면, 그죠? 또 빨리 오면, 아니면 얘를 투 스텝을 하더라도 원, 투, 그죠? 원, 투, 그죠? 몸쪽으로 날아오는 공을 몸을 틀 때도 원, 투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스텝에 대한 리듬감, 박자감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 박자감을 잘 익히시면 지금 치시는 포핸드 혹은 백핸드 이런 스트로크 부분에서 조금 더 임팩트 시에 이 정확한 몸의 밸런스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간결하고도 파워 있게 포핸드를 혹은 투핸드, 백핸드를 더 잘 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